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이민년 새해의 첫 뉴스투데이 제주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차고지가 없으면 차를 구입할 수 없는 차고지 증명제가 모든 차량으로 확대됩니다. 또 4.3 희생자 보상금이 올해 처음으로 지급되기 시작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도 시행됩니다. 새해 달라지는 주요 내용들을 송원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심각한 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차고지 증명제. 자기 차고지가 없으면 차를 구입할 수 없습니다. 지난 2007년 대형차를 시작으로 2017년 중형차, 2019년 전기차로 확대됐고 올해부터는 소형차와 경차까지 추가돼 모든 차량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지난해 말 4.3 특별법이 개정돼 올해부터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보상금은 1인당 9천만 원으로 시행 첫 해인 올해 예산 1,810억 원이 배정됐고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지급됩니다. 제주도는 올 상반기에 보상금 지급을 위한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읍면 동사무소에 기간제 근로자 100명을 투입해 관련 업무를 지원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업종에 대해 한시적으로 등록 면허세를 면제하고 1톤 이하 비영업용 화물차와 전세버스에 대한 자동차세도 한시적으로 면제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 저소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 환경을 만들기 위해 농민수당도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농민 1인당 40만 원을 지역 화폐인 탐나는전 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섬유 원료로 재활용되는 투명 페트병을 분리배출하는 제도도 올해부터 제주도 전 지역에서 시행됩니다. 음료수와 생수를 담았던 투명 페트병의 상표 비닐을 떼어낸 뒤 압착해서 다른 플라스틱 용기와 분리해 따로 배출해야 합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많은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또다시 희망찬 새해를 맞았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갈지 제주 지역 주요 기관장들의 신년 메시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2년은 위기의 연속이었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더 강한 제주도민의 저력을 확인하는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온전한 일상과 지역경제 회복이라는 희망을 품고 새해를 맞을 수 있었습니다. 함께해야 어둠을 헤치고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올 한해 검은 호랑이의 기운으로 코로나를 극복하고 민생과 경제가 되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튼튼한 방역을 토대로 회복과 전진의 새 역사를 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든 한해를 잘 헤쳐왔습니다. 새해에는 도민과 손을 굳게 잡고 더 힘차게 전진하겠습니다. 올해는 민생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가 살아나고 일상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도민 주권이 확립되는 지방 분권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겠습니다. 올해는 호랑이 해입니다. 호랑이 용맹함으로 과감히 도전하고 변화와 혁신으로 더 큰 도약을 이뤄가는 이민년 새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3월 새학년의 등교 수업을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 학교 현장의 방역과 안전관리에 모든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이 한 명 한 명에게 맞는 기초학력을 지원하고 모든 학습이 기본이 되는 독서 교육을 활성화하면서 교육 회복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건강하고 쾌적하며 생태와 공존하는 학교 현장을 충실히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미래 사회에 대비한 AI 및 소프트웨어 교육 기반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표성고, IBDP 등을 통해 한 개의 질문에 100개의 생각을 존중하는 평가와 수업을 뿌리내리겠습니다.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제주시 보육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제주에서는 어제 오후 5시 기준 28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신규 확진자 28명 가운데 18명은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이고 4명은 다른 지역 관련, 그리고 1명은 해외 입국자이며 5명은 감염 경로를 조사 중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제주시 보육시설에서는 11명이 추가 확진돼 관련 확진자는 16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지난달 31일 미국에서 입국한 뒤 제주공항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1명이 오미크론 감염으로 확인돼 제주 지역 오미크론 확진자는 6명으로 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도 새해 첫 주말 관광객 10만 명이 제주를 찾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에 따르면 2021년 마지막 날인 지난달 31일 관광객 4만 1천여 명이 제주를 방문했고 새해 첫 주말인 그제 2만 9천여 명, 휴일인 어제도 3만 명이 제주를 찾았습니다. 한편 4인 이상 사적 모임 제한 등 강화된 방역수칙은 2주 더 연장돼 오는 16일까지 유지됩니다. 30여 년 전인 1987년의 6월 항쟁은 오랜 군사정권을 종식하고 현 육공화국 체제의 기틀을 마련한 민중항쟁인데요. 서울 등 대도시만큼이나 항쟁의 열기가 뜨거웠던 진주에 그날을 기억하자는 기념비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MBC 경남 이준석 기자입니다. 1987년 6월, 경상국립대 학생들이 LPG 차량 두 대를 앞세워 남해 고속도로를 증가합니다. 경전선 열차 운행을 막기도 한 대학생들의 외침은 군사 독재 타도였습니다. 끝없이 이어진 시가지의 시위 행렬. 당시 시청 광장을 가득 메운 만여 명의 학생 시민들이 당시 진주의 항쟁 열기를 가능케 합니다. 명동 성당 농성 이후에 꺼져가는 6월 항쟁의 불씨를 다시 되살려낸 곳이 진주 6월 항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전두환 군사정권을 종식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비롯한 현 육공화국 체제를 이끈 6월 민주항쟁의 정신을 기리자는 기념비가 진주교육지원청 앞뜰에 세워졌습니다. 지난해 말 경상국립대 캠퍼스에 이어 두 번째 6월 항쟁 기념비입니다. 구 진주시청은 당시 6월 민주항쟁의 구심점이 되었던 그런 장소입니다. 이 기념비는 진주시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역의 6월 항쟁 역사도 기록하고 기리자는 기념비는 경남 6월 항쟁 정신개성 시민연대가 경상남도, 경남교육청과 함께 마련했고 제막식은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해 조촐하게 열렸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귓가에서 속삭이듯 반복되는 소리로 오히려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백색 소음, ASMR이라고도 하죠. 야외 활동하기 힘든 요즘 국립공원이 천혜의 자연환경에서 채취한 이 ASMR을 공개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원주 MBC 유나은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푸르름이 가득한 치악산 전나무 숲에서 산새들이 지적입니다. 눈꽃이 만발한 덕유산 정상에 소복히 쌓인 눈길을 걷는 소리도 생생합니다. 밀려갔다 밀려오기를 반복하며 잔잔히 부서지는 한려해상의 파도소리. 지리산에 사는 반달가슴곰이 사과를 먹는 장면을 담은 이색적인 소리 영상도 있습니다. 국립공원 공단이 제작한 자율감각 쾌락반응, 일명 ASMR 영상입니다. 소리도 소리지만 전국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사계절 풍광도 함께 즐길 수 있어 인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런 자연의 소리 ASMR이 긴장과 불안은 낮추고 안정감과 쾌적감은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인 남녀 25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도시 ASMR 영상을 볼 때보다 국립공원 ASMR 영상을 봤을 때 긴장과 불안, 분노 정도는 낮아지고 활력은 높아졌습니다. 뇌의 안정과 이완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뇌 혈류의 산화 헤모글로빈 농도도 최대 2배 낮아졌습니다. 현재 150개의 영상이 제공되고 있습니다만 내년 1월까지 180개로 확대를 하고 또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일상의 답답함에서 벗어나 조금이나마 국민들의 마음에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단번에 시선을 빼앗는 강렬한 영상보다도 단순한 듯 반복되는 자연의 소리가 오히려 지친 마음을 어루만지고 편안한 휴식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새해 첫 출근길 아침 공기가 무척 차갑습니다. 제주 북부 지역은 아침 최저 기온 2.8도로 시작했는데요. 어제보다 2도가량 내려갔습니다. 반면 서귀포는 7.3도로 예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평년 수준으로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오늘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7도 가까이 크겠는데요.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기 바랍니다. 찬바람이 먼지를 밀어내면서 제주 지역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으로 공기질은 양호하겠습니다. 오늘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 낀 가운데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 북부와 동부 지역 3도, 서부 지역은 5도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체감 온도는 3, 4도가량 떨어져서 출근길 춥습니다. 낮 기온은 북부와 동부 지역 10도, 남부 지역은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낮 기온 9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평년 이맘때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는데요. 모레까지 대기주에 의해서 해수면의 높이가 상승하는 기간입니다. 만조 시간에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낮에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주 중반에는 제주도에 비가 한 차례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차량이 일시정지 규정을 지키지 않아 적발되면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벌점 10점도 부과됩니다. 또 두 번 위반할 경우 5%, 네 번 이상 위반한 차량은 최고 10%까지 자동차 보험료도 할증됩니다. 제주 도민들이 느끼는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가 보통 이상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도가 발표한 지난해 제주 사회지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 도민들이 느끼는 행복감은 10점 만점에 6.29점으로 보통 이상이었습니다. 또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6.28점이었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생활에 대한 만족도도 6.44점으로 보통 이상이었습니다. 한편 집안일을 남편과 아내가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인식은 48.4%였지만 실제로는 아내가 맡는 경우가 47%로 집계됐습니다. 올해부터 모든 출생아에게 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제주도는 올해 1월 1일 출생아부터 1인당 200만 원의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신청은 오는 5일부터 주민센터와 복지로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됩니다. 한편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만 0세부터 2세 영아에게 매달 영아수당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제주도는 올해 탄소 중립사회 실현과 환경자원 총량 관리 등에 146억 원, 제주형 통합 몰 관리와 지하수 분야에 253억 원 등 환경 분야에 2,200억 원을 투입합니다. 또 환경자원 순환센터 운영과 신규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등에도 1,142억 원이 투입되고 산림 조성 사업에 688억 원이 지원됩니다. 제주시는 올해 어선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20개 사업에 46억 원을 지원합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어선 화재 주요 원인인 노후 배전시설 정비 사업 등 2개 분야에 1억 원을 투입하고 어선 안전 인프라 확충과 어선 현대화 분야에도 17억 원을 투입합니다. 한편 제주시는 어선 자동화 시설 지원 등 6개 사업에 대해 오는 19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제주시는 올해부터 헌후 수거 사업을 민간 대행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공모로 선정된 업체 12곳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의 수거함을 모두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의류 수거함은 그동안 민간업자가 자발적으로 설치해 운영돼 왔는데 클린하우스 주변에 업체별 수거함이 무분별하게 설치되면서 불법 투기와 통행 불편 등 민원이 이어졌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